일단요, 이 계란을 야, 한 손으로 깨시는다. 갑자기 고수, 긴장돼. 고수. 진짜 자, 고수들은 진짜 한 손으로 하잖아요. 그럼요. 이야. 자, 일단 계란을 이렇게 까주고요. 까놓고 밥에다가요. 네. 계란. 오. 어? 볶음밥을 하는데 저렇게 한다고요? 오, 이 새로운 방법인데. 밥에다가요. 계란 노른자만 따로 어? 따로 해서 이렇게. 아 진짜요? 네. 아 진짜요? 네.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 밥을 깊게는 노른자랑 잘 비벼줍니다. 뭐지? 어머. 이렇게 해서 볶음밥을 하면은 밥 아래 이제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잘 하나씩 다 코팅이 다 돼 있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볶으면 확실히 밥 아래 색깔도 보기 좋고 밥을 볶을 때 잘 볶아져가지고 향이 엄청납니다 이게. 우와. 그러면 부활만 넣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게요 전부 다 넣으면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들썩거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서. 오. 자 그리고 요 남은 계란은요 일단 잘 섞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이제 파하고 마늘을 손질할 건데요. 일단 파를 그냥 송송 썰으면 됩니다. 자 재료는 파하고 마늘밖에 없습니다. 와. 이야. 오. 와. 쉽다 레시피. 자 이렇게 파를 썰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마늘 손질할 건데요. 보통 이제 마늘 손질하시면 중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 치죠. 날라가요. 날라가요. 아까워요. 예. 어. 네. 저는 안 칩니다. 와.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래. 집에서 이렇게 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해서. 집에서 주셰프님도 많이 혼나시나 봐요. 아, 네. 친다고? 주방 주셰프님. 누가 닦을 거야? 그리고 마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 네. 마늘을 그냥 좀 거칠게 그냥 마늘 썰어주시면 얼마나 돼요. 지금 몇 개예요, 마늘? 이거 마늘 20개예요. 이제 마늘 손질 다 됐고요. 네. 이제 자, 여기서 일단 오늘의 비법이 있어요? 너무. 저희가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먹을 때 네. 계란 노란자도 맛있지만은 네. 흰자 맛있잖아요. 그렇죠. 다에 네. 약간 네. 네. 그렇죠. 끄트머리에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흰자를 튀겨서 볶음밥이랑 같이 볶아줍니다. 네. 와. 그래서 마치 식감이 거의 고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튀기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일단 기름을 좀 자작하게 부어주시고요. 기름을 좀 많이 넣었네요. 네. 이제 계란을요. 이제 천천히 거를 천천히 이렇게 쭈르륵 그렇게 천천히 아 저으면서 네, 천천히 저었으면서 우와 기름은 우와, 많이 둘렀나요? 기름 적당히 둘렀나요? 기름 적당히 좀 많이 네, 적당히 네. 아, 많이 넣었지 기름. 그럼 스크램블 에그 하듯이 이렇게 계속 저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와 와, 나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나 처음 봐. 이래서 맛집 사장님들도 알뜰한 보는구나. 이런 거 얻으려고. 아, 이런 거 나가면은, 야, 이건 꿀팁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스크램블 에그잖아요. 네. 지금 상태는. 그러니까. 계란 요리를 하시면 스크램블 하거나 뭘 하면은 보통 여기서 끝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이상을 해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한 3분에서 한 4분 사이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이 색깔에 노릇하게. 네, 네. 자 이제 점점 이제 색깔이 네, 나옵니다. 네, 점점 색깔이 나옵니다. 여기서 색깔이 됐다 싶으면 빼면 늦어요. 네. 잔열로 이제 계속 얘가 이제 익고 있기 때문에. 와 됐어. 어떤 색이에요? 어떤 색이에요? 와 저렇게 나오네. 아 주셰프님 자꾸 사람을 일어나게 만드네. 아 생선 진짜 처음 보네. 비주얼이 진짜 고소한 냄새 나요. 와. 아하! 와 뭐야? 냄새가 이게 진짜 고소한 냄새 나요. 와. 와 엄청나다. 오. 와. 근데 식감이 약간 네. 유부 있잖아요. 유부. 유부 딱 그 식감이 날 것 같아. 근데 맛은 또 이게 또 계란이라서 고기 맛도 날 거고. 오. 야 지금 입을 못 다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야 기가 막히네요. 야. 아까 그 시식권 네. 지금. 아 지금 제가 무슨? 근데 바꿔. 냄새가 기가 막혀. 그냥 계란 진짜. 계란입니다 계란. 와 저 이거 지금 와, 냄새가 이거 냄새 진짜. 진짜 맛있는 치킨 냄새 나요. 야. 야 이게 지금 달걀 후라이에 테두리만 모아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예. 이거 냄새 향이 완전 그냥 고소함에 진짜 끝판왕인데요. 먹어 봐라 빨리. 바삭해요? 오. 네. 고기 같아요? 고스트.
오! 보여야죠, 씹는 거. 아, 조금 꼬마 더하면 뭐,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고기 뭐죠? 대패 삼겹살. 대패 삼겹살? 그 식감이에요. 아, 진짜로.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아, 또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야. 나는 저 기름으로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야. 이 기름으로 볶음밥 합니다. 그렇구나. 아, 네. 안 버린다고요? 아, 안 버리죠. 저기 예. 형님, 고소 기름을 가지고? 예, 형님 갈수록 가성비 더 좋아지고 있어요. 어. 아, 양반에 기름이라도 새 거 써야죠. 예. 아니, 저 기름은 풍미가 또 틀릴 것 같죠. 맞아요. 계란. 예. 오. 그렇죠. 계란 향이 배고 이제 마늘을 이제 튀기면 또 마늘 향까지 뱉겠죠. 그렇죠. 아. 향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그런 풍미를 낼 겁니다. 자, 마늘을 일단 튀길게요. 네. 야. 아니 근데 이 볶음밥은 그러면 원팬으로 끝내요? 원팬으로 끝납니다. 야, 계란 튀긴 거, 야. 마늘 튀긴 거, 볶는 것까지 원팬.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마늘이 어느 정도 튀겨졌거든요. 네. 우와. 아, 근데 향 진짜 좋다. 그래서 바로 노른자 섞어놓은 밥을 넣습니다. 자, 이제 밥 들어가요. 네, 이제 밥 들어갑니다. 아, 지금 재료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세계 슈퍼푸드가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네, 마늘. 지금 대한민국에 찬밥 남아 있는 분들은요, 지금 다 이거 만들고 계세요. 보고. 어차피 집에 다 있는 거니까. 네. 자, 이제 간장 두 작은 술을 넣고요, 향을 내서 이제 대파를 넣을 겁니다. 네. 와, 지금 냄새 너무 좋아요. 왜냐면 간장 하나 들어갔는데 이 냄새가 어울리니까. 와. 뭐 뭐지 이거? 네. 기대된다. 자, 이제 대파 들어갈게요. 네, 대파. 대파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가? 네. 와, 냄새. 보통은 파기름을 먼저 낼 수도 있는데, 그쵸? 네. 볶음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넣지 말고 밥이랑 같이 파를 볶아야지 파 향이 잘 퍼지고 네. 어울려져서 풍미가 더 살아요. 자, 그리고 소금. 소금 들어왔습니다. 소금. 네. 아, 근데 센 불에 안 하시네요? 네, 약한 불에 오래 볶아야지 향이 좀. 잘 배서요. 아, 약한 불에 오래 보네. 아~ 자, 그리고 마지막에 튀긴 계란을 우와. 넣어서 우와. 오래 안 볶습니다. 아, 튀긴 계란은 약간 섞어준다라는 느낌? 네, 맞습니다. 너무 볶으면 이게 눅눅해지니까요. 네. 살짝 버무려 준다는 생각으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쓸 재료는 다 썼습니다. 와. 네. 이게 이제 다 된 거예요, 볶아서 그냥? 아,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엄청 개인주의네, 애들이 다 따로 놀아요. 다 따로 놀아요. 네. 네. 지네들 뭐 친해지지 않고. 네. 네. 우와. 자,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배한 셰프님의 마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